보령시의 K-웰니스 도시 선정부터 지금까지 보령시 웰니스 사업관들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은 예민주기가 있겠습니다. 원래 축사가 우리 장동혁 국회의원님 올해 참석 예정이었지만 우리 회장님 말씀하 컨셉이나 이런 게 있나요? 컨셉은 보령 수산물을 활용한 씨팜파트입니다. 네, 지역의 외식 산업 발전, 지역의 밸류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팜파티를 국제 규격에 자꾸 만들어야 메뉴도 개발되고 사람들에게 사고도 이렇게 각성이 되면서 그걸 발전하고 하거든요. 그러는 첫 시작입니다. 처음입니다. 이거. 아, 네. 그럼 여기 재료들이 다 보령산으로. 네네네. 메뉴 소개하면 보령 하겠습니다. 자, 잠을 못 잤, 못 잤을 겁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지친 일상을 코스가 끝나면 우리 라셰프님이 요리를 보령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밖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전국의 수혜 때문에 그걸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늦게 할게요. 그래서 보령시 김을 가지고 김밥을 만드는 자 한번 김을 좀 많이 넣으시면 돼요. 네, 김 많이 넣으세요. 아까 제일 잘 때까봐. 아, 저 정도 뭐 내가 만든 거예요. 잘 하시는데요. 대게도 드시는 거. 한국에서 이렇게 전국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김밥에 대한 홍보를 한번 해보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거의 칼 좀 줄. 자 그리고 제가 안내를 드리면 근데 좀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요 앞에 반찬 드셔도 됩니다. 여기 저 해산물 키조개 관자에 있는 눈이라고 여기 맛있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씩 다 들었네. 쫄깃 쪽이라고. 감이 좋아요. 야, 이게 또 보령 특산품인가? 예, 예. 특이하게 맛있어요. 특이해요.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맛있고 네. 특별해요. 여섯 개 됩니다. 여섯 개. 네, 맛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보이고 있거든요. 혹시 촬영하실 분들은 지금 촬영해 주시면 되세요.
오우 시원하네. 오우 대박. 와 진짜 냉폭력장이다 그치? 시원해요? 와 너무너무 추워요. 아니 원래 불 알면서도 진짜 오케이. 냉풍이 아니야 이거 완전 강풍이야. 와 너무 시원해. 나가고 싶지 않아. 13.2도 아, 네. 내 온도계를 다들 커스텔하고 있어. 아, 이분들. 13.5도입니다. 현재 기온 13.5도고요. 지금 바깥 날씨는 33.5도를 넘는 폭염의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이곳 내폭력장에서는 13.5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20도까지 바람 기온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빨리 지금. 됐어요? 되죠?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는 지금 보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령 냉풍력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온은 13.3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바깥 날씨가 폭염경보가 내린 지 33도를 넘는 그 기온에 비해서 정말 20도 이상 낮은 엄청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 지금까지 이곳에서 혼타빈이었습니다. 오케이? 길었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그럼 입구 꽉 막아야 돼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구경경 하세요. 만 원씩이에요. 탄성자에 만 원씩이라고? 네. 와우. 싸네. 아, 여기서 자주 사다 먹어요. 사장님 여기 냉풍에서 키우면 뭐가 좋아요? 양손이? 온도. 온도? 네. 자연바람. 자연바람? 네. 아. 오늘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오면은 네. 열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쫄딱 망해요.
거기서 이기로 했었죠. 우리가 처음에 처음 그걸로 갔다. 어제 근데 방에 뭐랬어? 아예 내려놓는 건 안 되는 거 같네. 이 시점에 먼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거 여기 한 칸 깔아주세요. 그래요. 이거 좀 추가해서 유튜브 각이잖아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 대박 아주 대박.